3월 4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월 첫 거래일에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퀘스터 최종 협상이 불발로 돌아간 데다 글로벌 제조업 지표가 동반 부진했지만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가 이를 상쇄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올랐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0.23%, 0.3% 상승했습니다. 3월 첫 거래일 유럽 증시는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역내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영국은 0.28% 상승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61%, 0.43% 하락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시퀘스터 명령에 서명하면서 시퀘스터가 공식 발효됐습니다.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 당장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7개월간 남은 올 회계연도 재정 지출이 850억 달러 삭감되기 시작했고 올 10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는 매 회계연도마다 1,090억 달러씩의 재정 지출이 자동 삭감됩니다. 중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양회가 어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새 정부 핵심 인사가 발표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우리가 3월 1일 휴장을 포함해 쉬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결국 시퀘스터 합의 불발로 3월 1일 자정을 기해서 시퀘스터가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는 1% 이상 오르면서 2026에 마감됐고 코스닥도 사흘째 올라서 535로 마감됐다고 합니다. 2월 이후 발동에 걸린 코스피 지수가 이제 이렇게 2000을 회복하게 됐는데 원동력은 외국인이었습니다. 3월 증시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지 3월 증시 전반까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함께 오늘장 영향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퀘스터가 발효가 됐지만 우려보다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제조업 지표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퀘스터 우려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소비자 태도 지수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지표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붙는다면 이탈리아의 실업률이 지금 1992년 이후로 최고치가 됐다는 점을 한번 들 수가 있겠죠. 그런 분위기 상에서도 지금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미국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제조업 지표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월 제조업 지표는 54.2를 기록을 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52.5를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제조업 국면에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더 실감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 미국의 소비자 태도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종치가 발표됐습니다.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할 모습이 긍정적이었지 않나. 그만큼 77.6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73.8의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결과치를 우리가 나타낸 것을 보실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넘어가서 S&P 500 지수 차트를 우리가 한번 더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추세대 안에 갇혀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체를 추세대를 한번 더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하단은 지지가 잘 되어 있다. 그만큼 추세대 자체를 곧장
이어서 가겠다는 의지가 조금 더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이런 부분 안에서 추세대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추세대를 벗어나기에는 지금은 사실상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부터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오늘 국내 증시의 시퀘스터 발동이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시퀘스터가 발효가 됐죠. 우리가 그러면서 달러화가 곧장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 금값은 좀 더 떨어지고 지금 어느 정도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퀘스터,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면 격리시키다는 뜻인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풀어서 보시면 자동 예산 삭감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만큼 정부 지출이 축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알아보시면, 일단 3월 1일부로 시퀘스터는 발동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54억 달러가 자동 삭감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426억 달러는 바로 국방비 예산이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 비국방 부분에 대해서 또 절반을 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1년 예산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겠는데, 미국의 1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3조 7천억 달러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큰 시퀘스터 발동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아시면 좀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국방비 지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00조를 넘게 국방비 지출로 활용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 적은 비중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적은 비중이란 말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예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걸 뜻하는 바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IMF의 시장의 전망치를 한번 본다면 시퀘스터가 발동이 되면 0.5% 미국 경기는 하락할 것이다, 그런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는 전략으로 버냉키의 지금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네, 드라기 총재까지도 지금은 어느 정도 유럽 증시에 대해서도 유동성 정책을 확보를 하겠다는 발언은 있었죠. 그런 분위기는 쉽게 꺾이기지는 힘들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방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타격이 있겠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분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실물 경기는 지금 호조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수급적인 부분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또다시 매도 포지션을 바뀐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매수 기조로 이어간다면 우리는 아, 이 영향을 미비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실물 경기가 아직은 견조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겠다라는 예상이신데요.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꼽아오셨는지요? 예. 일단은 기관의 저점 매수세를 좀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본다면 최근에 가장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제약업종 중에서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결 기준의 실적을 보신다면 바로 SK가스라든지 SK건설에 대해서도 실적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경우고요. SK가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SK건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이익 수익성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2012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013년에는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조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로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 일단 SK케미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책을 지금 찾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제휴와 협약을 통해서 꾸준히 약가 인하에 대한 어느 그런 리스크를 극복하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본다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더 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점이 일단은 밑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면서 다시 한번 더이 부분 자체를 하단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보시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매도 구간 위에서는 계속적인 박수권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매수세가 한번 나타나면서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가는 하락한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아니었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방향성을 한번 나타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보신다면 아, 여기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왔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는데, 바로 연기금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의 소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더 종목군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를 어느 정도 잡아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매수가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6,500원 부근을 우리가 매수가로 조금 더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55,500원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만원까지 우리가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SK 케미칼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지금부터는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2월 28일 지난주 목요일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코미팜인데 살짝 내렸어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은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철수 관련 테마로 좀 분류되는 종목군인데요.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코미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써니전자의 부사장이 이쪽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오면서 안철수 관련주로 급격하게 부상하는 모습인데요. 금요일 날 추가 조정이 한번 더 나왔습니다. 목요일 날요. 그리고 조정을 좀더 받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기존의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출발 자체도 그렇게까지 약세를 보이지 않았고요. 또 거래량이 추가로 증가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 자체가 아직 주식을 내다 파는 구조라든지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의 기회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그 안철수 전 후보가 그 노원병, 그러니까 노희찬 그전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된 노원병에 다시 출마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 흐름이 어떻게 될지 또 상당히 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또 상당히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크게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앞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역시 테마성 종목이므로 어쨌든 무리하지 말고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위험 관리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추천 종목이었던 코미팜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적절한 매수 가격을 주는 게 아닐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의 유망 업종, 어떤 업종 꼽아오셨는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고가 경신 종목군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사실 뭐 업종이라고 하기보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종목들이 그 시장이 살아나면서 서서히 살려 그 나는 살뭐 종목의 흐름을 되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시장의 이제 체력적인 면에서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고, 또 그동안은 사실 볼수 없었던 모습들이 조금씩이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수익을 낼수 있는 어떤 우량 종목군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형태의 진행들이 많이 나올 때 보면은 강세 시장으로서의 전환의 신호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승을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거래가 꾸준하게 붙는 형태를 봤을 때는 대부분 강세 흐름을 보이는 장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 메디포스트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27일 날부터 아침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장중 내내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그 다음 날 목요일 날까지 상승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장이 약할 때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다시 안 들어오면서 흘러내려 버린다든지 또 약세를 타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이 많이 나오는데 꾸준히 거래가 붙으면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강세 흐름에서의 볼수 있는 전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대표적으로 일양약품 같은 종목도 목요일 날 주가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신고가로 출발을 해서 장중 내내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거래량 증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강세 흐름으로 전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들이나 아니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도 같은 케이스를 보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아침에 띄워놓고 출발한 다음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메이저 투자자들의 매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세 전환을 할때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고 볼수 있고요. 테마 종목군들하고 이 상승 모습을 보시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변들을 봤을 때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련 종목들로 메디포스트, 일양약품, 현대 그린푸드를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카본인데요.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그 회사 자체가 어쨌든 그동안 역사가 좀 있고 또 꾸준하게 우량한 수익을 내놨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고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도 개선 기대가 상당히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라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진행과 또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때 같이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차트상으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 대략적으로 8,400원에서 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더 빠른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로선 공략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실 만합니다. 매수가는 7,950원에서 8,100원 정도 보시면 무난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8,7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600원 정도로 보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한국카본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뱅크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목요일에 코스피가 1% 이상 오르면서 다시 주요 이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이 3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데요. 이후에 지수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이번 주가 굉장히 변곡점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는 한 주다. 일단 먼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굉장히 변곡점이 저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변곡점 자체가 신고가를 갱신 후에 하락이냐 아니면 횡보 후에 하락이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주가 자체는 저는 확실하게 구부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1925포인트에서 저항 받을 것이다 했는데 1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았는데, 일단 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가 일단 혼조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공격적인 매수는 절대적으로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2주 남았죠. 2주지만 실제로 영업일수는
거의 한 8일 정도 남았습니다. 선물 만기를 8일 남았는데요. 기관들도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 매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이제 제가 누차 예를 들어 글로벌 증시의 이제 고점 부분이죠.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지만 인위적으로 교수형 모양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글로벌 증시도 지금 도지형에서 큰 갠들이 나옵니다.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증시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미 한 템포 눌림을 주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독일과 상해는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영국 지수는 이제 미국 증시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두 가지죠. 하나는 한 템포 눌림을 주고 있는 상태예요. 한 종목은 이제 한쪽은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구민인데 전체적으로 다 봐서 글로벌 증시가 한 템포 분명히 쉬어가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주가 자체가 26일 변곡점이라 하는데 26일 전후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자리에서는 한 템포 눌림목이냐 아니면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냐 밑으로 가느냐 행보냐 이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쉬어갔다가 눌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는 앞으로 한 13, 14일 동안은 선행 스팬 원처럼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변곡점이 큰 변곡점이 앞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격적인 매수는 진짜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의 파급 효과가 조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삼성 150만 원이 이제 한계라고 했는데 150만 원 이상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155만 원의 강력한 저항 전저점의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보면 거의 삼성전자의 이제 그 구름 변곡과 종합주가의 구름 변곡 거의 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럼 뭐 결론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하루 빠졌다 다른 종목이 오르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궁극적으로 종합주가 지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분명히 쉬어가는데 그 쉬어가는 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게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승은 아니고 횡보나 아니면은 하락 장세에 쉬어가는 그런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횡보 후에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한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그대로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급락은 아직 전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이 급락 나올 그런 장이 아닙니다만은 장 자체가 우리가 상승할 때 무겁거든요. 무거운 게 이격도가 항상 영선 부분에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격 자체가 지금 5.12평 가 11.2평 이격이 조금 과열 지표입니다. 100이 넘어가는 과열 지표이기 때문에 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뛰어가기에는 조금 뭐 횡보 후에 가거나 눌림 주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가 아무리 뛰어봐야 5.12평 11.2평 멀리 가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뛰어봐야 벼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세는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하고 짧은 방망이를 계속 휘둘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 중에 여러분 항상 이야기했죠. 위쪽에서는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휘두르는 자체가 지금 갠들 자체 보면 굉장히 꼬리들이 길고 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사실 때 소위 말해서 배째라식으로 저점에 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매수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분명히 살아있고요. 지금 서서 이제 거래량 지수가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OBV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과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떠떨무리하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떠떨무리하게 올라간다는 이 말은 뭐냐면 장 자체가 탄력이 지금 처음부터 올라갈 때 이런 탄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탄력은 나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쉬어 가는 이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은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절대 매매 안 하는 자리는 아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구름 위쪽에서는 항시 주도주가 계속
빠른 속도로 도로 나오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도주가 나올 때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서 계속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가 그 사이 유료였는데 무료로 돌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너무 힘들고 결제하기 힘들다 해서 했는데 절대 뭐 손님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손님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이제 우리 생TV하고 상에서 유료를 무료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시 지난주 금요일 한 거 인터넷에서 서울경제TV 치셔가지고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 거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에서 12시 일목균형표 고급편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좌 듣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 강좌 집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서울경제TV로 꼭 연락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두 달 동안 신규 회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물론 한 20명 정도 그만뒀는데 제가 안 받은 이유는 기존 회원들의 수익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최근에 충분히 수익이 났어요. 한 종목 딱 걸렸습니다. 대한항공 제가 물렸는데 나머지 종목은 삼성테크인보다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명에 대해서 신규 회원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수익이 났어요. 회원 그래서 그 사이 안 받았는데 신규 회원 20명 받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신청 서울경제TV나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20명 한도에서 받고 20명 차면 또 신규 회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일목균형표와 신규 회원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일단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분명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 동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선물 동향 자체가 지금 무게 중심 자체가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264에 있습니다. 264 같으면 5 정도 오버슈팅인데 5 정도 오버슈팅이면 조금 과한 그런 모양이거든요. 보통 5 정도 와 언더슈팅 때 땡기는 모양입니다.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장 자체가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무거워지는 그런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보이죠. 1차 무게중심이 263, 2차 무게중심이 26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무게중심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물이 지금 269 정도 있습니다. 지금 269 있다는 말은 단기적으로 3월물 풀보다는 6월물 정도는 여러분이 장기로 보고 풋을 한번 거셔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한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이 급락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삼성전환도 자체가 일단 소멸령에서 한 번 더 짙게 가는 그 한계 위에 얹어놓는 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갠들 나올 때는 주가 자체가 급락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짧은 방망이를 힘드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물론 무게중심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그물망 차트로 무게중심 자체가 265 정도에 있습니다. 265 정도에 있다. 이 말은 265까지 한번 가기는 갑니다. 그렇지만 바로 가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 방망이를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 여러분 항시 무게중심이 지금 전환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보셔야 된다. 지금 주가 방망이를 휘둘러도 전환선에서는 항시 과감한 손절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구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갠들이 구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계속 휘둘러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번 주에 주가는 선행스팬 원과 같이 움직일 것이다. 선행스팬 원이 지금 자리에 선행스팬 원과 앞자리에 선행스팬 원과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 사항은 여러분께서 피봇을 꼭 보셔야 된다. 피봇을 오늘 1일 첫날에 피봇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피봇의 저점이 여러분 2025에 있습니다. 2025 그리고 상방적으로 2032 이 박스권에서 하방에 따른지 상방에 따른지 첫 번째 피봇을 보시고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 신고가 없는 주가의 상승은 항시 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를 여러분께서 꼭 봐주셔야 됩니다. 상해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반등 자체가 교수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피봇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 상해 증시 세 개만 보면 하루가 만수무강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수는 횡보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망이는 짧게 공격적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말씀이셨죠.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동성제약입니다. 예. 제약 및 바이오 관련 회사입니다. 1957년 11월 25일 창립 때약 57년 된 오래된 회사입니다.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은 두발 관련 제품인 세븐에이드, 버블비 등이 있는데요.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2년 연속 매출 및 순익 증가 중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 중입니다. 신뢰도도 양호합니다. 신용 비율은 약간 증가 중인데요.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났을 시 바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이 많은 종목이 상승하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4,9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입니다. 손절가는 4,100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제약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상승 중인데요. 근화제약이 대장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제약주가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경제신문지를 보았는데요. 크게 나온 신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5억을 가지신 분이 은행에 넣어도 월 이자가 고작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5억을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요. 5억을 주식 투자해서 5% 수익이면 한달 2,500만 원 수익입니다. 10% 수익이면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각각 2년, 4년치 이자를 한달 만에 버는 겁니다. 절대로 5%, 10% 수익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이 날 때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인 동성제약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이어서 AS 받아봐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 추천해 주셨던 전북은행인데, 2월 초반에는 매수기회를 주고 있다가 2월 후반 들어서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거의 6, 7거래일 만에 목표가 빠르게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달 휴무일을 빼면 사실상 3주 만에 약 17% 수익이 나온 겁니다. 제가 관련 회원분들도 집중 추천해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지금은 모두 전부 매도하셔도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전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3년 연속 이자 수익 및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은행이고요.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로 전환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 다각을 통해 은행 경쟁력 향상 및 비은행 부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단 여기서 전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울산에 있는 집안 조카 결혼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남자와 경북 울산에 사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요. 사랑에는 국경도, 동서도, 지역 감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을 보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제가 이제 집안을 갔다 오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울산을 가면서 5시간, 오면서 5시간, 찜질방에서 자면서 7시간, 또 결혼식과 경주 불국사 구경에 한 5시간 등등해서 꼬박 하루를 울산 경주에서 보내다 왔습니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과연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경주나 울산에 사시는 주식 투자하신 분들 위해 내려가면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별로 안될것 같습니다. 역시 방송인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앉아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에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회원분들은 이번에 전북은행 집중 추천해서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증권방송 시청률 1위, 신뢰도 1위, 서울경제TV 쌤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3월 4일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토증권은 MDS테크를 꼽았습니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국방,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전방 부품 개발 관련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 기대감도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인데요. 한국 사이버결제를 꼽았습니다. 투자 의견 바인데요. 2013년 3월부터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폰 기반 학생카드 서비스와 기업결제 서비스 대행 사업 등 신규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동양증권은 LG이노텍을 꼽았는데요. 1분기 계절적 요인과 고객사 요인으로 실적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실적 개선 기대되고 또 가시성은 낮아서 단기간에는 모멘텀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홀드로 하향 조정하고요. 목표 주가도 8만 2천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IM투자증권입니다. 동부화재를 꼽았는데요. 지난 12월 기준 동사의 RBC 비율은 254.4%로 경쟁사 대비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의견은 상향해서 바이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고요. 목표 주가는 6만 2천원으로 유지합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인데요. 고려아연을 꼽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3만원으로 하향했는데요. 경기의 방향성이 2분기부터는 선명해지면서 귀금속과 비철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하나대토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전략과 관심 종목의 설명까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대토증권 목동 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월의 첫 번째 거래일 오늘장 전략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이탈리아 총선과 그 미국의 시퀘스터 변수는 그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가장 좋지 못한 시나리오대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주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면 그 악재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고 뭐 전반적으로는 안정적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뭐 악재에 비해서는 변동성 지수 대부분 안정적이었는데요. 특히 뭐 국내 증시였던 경우를 보면 기술적으로 그 지수의 상단이 막힌 상황에서 하단이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그 삼각 수렴 패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 변동성 지수는 보다 빠르게 안정되면서 뭐 이전 저점을 허회하고 있고 뭐 절대적인 레벨도 뭐 주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11년 4월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그 이탈리아 총선 이후 VIX가 빠르게 반등하기도 했으나 20을 성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반등이 마무리되는 양상인데요. VIX는 그 월평균 레벨이 지난해 4, 4분기에 이어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20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VRX는 보통 보면 그 4, 5년을 주기로 저변동성 영역과 고변동성 영역을 순환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추세적으로 20을 어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뭐 저변동성 영역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장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배경에는 역시 그 펀더멘털의 변동성 축소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부각될 때마다 그 시장의 변동성 위험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됨에 따라 어떤 내성이 생기고요. 또 정책이 마련되면서 펀더멘털의 변동성이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펀더멘털의 변동성이 안정된다는 것은 가시성이 개선된다는 것이고 이는 곧 그 시장 안정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이탈리아 총선과 미국 시퀘스터 협상 결렬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소간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은 역설적으로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고요. 뭐 단기적인 불안은 이어지겠지만 이미 미국 증시가 저변동성 영역으로 진입했다면 변동성보다는 추세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이 우선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를 보면요. 2월 중순 이후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이익 변동성이 안정이 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하향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된 이후 최근에는 전망치 조정이 소강 국면에 있는데요.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인데 지난해 4분기에는 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판단입니다. 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을 보니까 MDS 테크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좋은 점이 많은데요. 일단 올해는 자동차 부분의 소프트웨어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 분야에서는 만도, 현대모비스, 위아, 캐피코, LG화학 등 주요 전장부품 업체들과 진행하는 국제 표준인 오토사 OS 기술 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기존 OS 서비스 및 개발 솔루션 사업 외에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사업은 추가적인 업사이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러링크 솔루션이라든지 차량 운행 표시 디스플레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신제품은 개발 완료 후 이르면 상반기부터 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방, 항공 분야의 소프트웨어도 신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국내 방산업체와 자체 개발한 실시간 운용체제 네오스 관련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30억 원 이상으로 이쪽 분야에서요. 전년 대비 약 50%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실적은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올해는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분을 포함한 기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또 모바일 부분의 안정화를 고려할 때 동사의 IFRS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20억 또 128억으로 올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PER 수치도 10배 수준이므로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3월 4일 월요일, 3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예상지수는 2011포인트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요. 예. 오늘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이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있다라는 점 요거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오늘 들어서 이제 쌍용건설 이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이제 개최된다는 점. 또 오늘 YG엔터테인먼트 실적 발표와 또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있는 내용들이 가장 클 것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 여부나 또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낼 부동산 시장과 또 제약 산업에 대한 정상화, 이제 여러 가지 방안 등에 대한 이제 주요 정책들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목이 좀 많이 쏠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이제 촉진할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경기 부양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이제 내수주를 비롯해서 건설주와 이제 제약주,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많이 이제 좀 내포되어진 그런 장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부양책에 대한 강도에 따라서 국내 경기의 이제 모멘텀 회복 속도가 좀 달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이제 대외 변수는 여전히 이제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제 정치적 불안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유럽 전체의 위험으로 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도 아직까지는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주식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야 이제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결국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시퀘스터라는 이제 미국이 이제 부채 감축안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시행이 되죠.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시퀘스터라는 이런 생소한 용어에 놀라서 이제 큰 일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퀘스터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 이후에는 이제 공화당이 이제 백악관은 이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요. 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마치 우리나라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정부 조직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냉정히 바라본다면은 시퀘스트 발동이 되더라도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약간의 잡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코스피는 일단 2000포인트 구점까지는 일단은 뭐 테스팅 구간 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일단은 우리가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오늘 반등 포인트를 잡고 본다면은 오늘 시초가 2004포인트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요. 크게 시장이 훼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04포인트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2030포인트를 돌파를 할 시에는 여전히 2080포인트까지 밴드가 일단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움직임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530포인트 이제 안착 테스트를 또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국면을 놓고 봤을 때 이제 550포인트 여기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만큼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둔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이제 조정 가바닥이 일단 나왔다라는 점과 또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완화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낙관적인 시각으로 이번 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2000포인트 부근에 온다면은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오히려 좋은 기회의 자리가 이번에 발생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예상 지수가 많이 올라왔네요. 202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 마찬가지로 이번 주 조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2000포인트까지 테스트 부근 들어온다면 오히려 매수기회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회관 모든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